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젤백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주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 일찍부터 출발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한낮 되면 34도, 5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황구가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지금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6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3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3분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말복입니다. 이제 말복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해도 엄청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벚꽃 시즌도 다가오고 그다음 도라지도 지금 절벽에 한창 꽃을 피울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추석이 가깝기 때문에 황구가 또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이제부터는 산행을 좀 빡세게 주당 4회에서 5회 산행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까지 지금 한 3주 정도 밀어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이 주말에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650, 700m 정도 되는 산들입니다. 앞전 산행지의 연장선인데, 저 정상 쪽에 못 본 곳이 있어서 또 출발했습니다. 이제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산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배수가 잘 되니까 그래도 뭐 아주 미끄럽지는 않고 딱 적당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한 시방향 15m 위에 한번 보시죠. 저 위쪽에 보라색 꽃이 살짝 보입니다. 지금 해가 안 뜨고 구름이 좀 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나오거든요. 도라지 꽃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 큰 삭대 같진 않는데 일단 확인만 해볼게요. 절벽이 올라오니까 여기 아까 밑에서 올라오면서 봤는 삭대가 있습니다. 삭대가 그래 굵진 않거든요. 첫 꽃은 적고 두 번째 꽃이 피었네요. 요 위에도 하나 있고. 자, 삭대가 다 고만고만 하니까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자, 한 절벽 올라오니까 절벽 난간에 도라지 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12시 방향 한 8m 위에 한번 보시죠. 저기 보라색 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요 아래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도라지 삭대죠. 그리고 저쪽에 3시 방향 한 5m 앞에 여기도 삭대가 나 있고요. 꽃이 져버리고 이제 안 피는 것도 있고 뒤에 또 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거는 삭대가 해도 되는데 그냥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면은 오늘 조금 미끄러운 상태고 그리고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습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안 나니까 좀 아직까지는 덜 덥습니다. 뭐 그렇다고 땀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땀은 비오듯이 나오죠. 자, 우와, 어린 도라지가 또 여기 하나 반겨주네요. 황구가 원하는 초대물의 삭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여기도 도라지 꽃이 하나 있죠. 자, 요게 숲꽃입니다. 숲꽃. 숲꽃은 수술대가 그냥 일자로 저렇게 뻗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별명으로 벌어져 있죠. 수술이. 요거는 안꽃입니다. 지금 도라지 꽃이 첫 꽃이 피고 두 번째, 세 번째 꽃이 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피는 것도 있고, 꽃봉우리가 썩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꽃이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요 위에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절벽난간에 도라이 삭대가 꽤 굵거든요. 요거는 그냥은 못 쓸 것 같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여기다가 로프 조금 세팅해가지고 저거를 한번 살펴볼게.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 안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작은 참나무에다가 저렇게 연결 했으니까 요 절벽 난간에 한 5m 내려가면 됩니다. 저 도라지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방이 한 6, 7개 정도 맺혀 있고 삭대가 꽤 굵거든요. 이 바위 통벽 사이인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묵은 삭대가 옆에 누워 있잖아요. 이러니까 겨울에 와도 못 찾는 겁니다. 황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구 예상대로 도라지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꽤 굵게 나옵니다. 조심해서 완벽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뿌리는 안 잘리지, 안 되지 싶은데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황암 통벽은 물론 박혀버리면 못 캐는 게 태바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못 박히는 자리에 누워있으면 도라지가 또 이렇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급에 꽤 준수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굵기도 상당하죠. 아주 뭐 초대물은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괜찮은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방이 한 7개 있는데 저건 안 까보고 씨가 맺혀 있으면 황구가 저는 가져가서 올라가면서 다른 쪽에 좀 옮겨 심을게요. 자, 참합니다. 자, 다음 절벽 올라오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냥의 똥입니다. 사냥. 자, 황구가 또 하나의 절벽을 올라와서 절벽 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조금 전에 황구가 여기에서 도라지 저거 작은 도라지 하나 있길래 저거 쳐받아보면서 바위 사이에 딱 보는데 까만색에 줄무늬 있는 것이 일로 싹 바위 사이로 싹 들어갔거든요. 조금 전에 7.3마리가 여기 있었는데 아, 꽤 굵던데 물론 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이라도 한번 담으려고 했는데 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아, 저놈이 황구를 먼저 느낀 모양입니다. 이 바위 위에서 일광욕 하다가 황구 소리 듣고 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까치 독사 7.4였거든요. 아이고,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황구이 왔는지 알아놨더만 나오진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잎이 가늘죠. 여기에 바로 가는 잎 도라지입니다. 자, 이제 해발 한 50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큰 바위들도 보이고 저 건너편 산에 능선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산은 이 맛에 오죠. 자, 또 다른 초대물이 있나 또 살펴볼게요. 자, 한 능선 또 올라오니까 다음 절벽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절벽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살펴봐도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 위 올라가서 로프 탈 자리 있으면 한번 타보는 것이 안 괜찮겠나 싶네요. 일단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 위를 쳐다보면서 오는데 저기 안 보시죠? 저 2시 방향 10m 위에요. 저기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크진 않거든요. 영상에만 담을게요. 자, 이제 정상 다 올라왔는데 이 아래쪽에 괜찮은 턱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로프 타고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건너편에 있다가 다음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정상 쪽에 공간이 트이고 암벽이 있고 시야가 잘 나오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라지가 반드시 있을 만한 자리인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위에 삭대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삭대 5개에서 6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위로 올라가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요 묵은 삭대 여기 있고 저 바위 위 안가에도 묵은 삭대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지금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이 삭대가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요 비상용 예비용 어린 삭대 한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입니다. 야, 팔뼈 7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 황암 사이인데 공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그냥 절벽 난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서기가 힘들어 가지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 난간에 섰는데 삭대 7개 도라지가 있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 공간이 얼마 있을지, 과연 누워 있을지 아니면 어디 박혀 있을지 한번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이제 위로 가는 그 주 턱수 하나는 나왔고요. 한 가닥은 다 나왔고, 좌측으로 가는 이 턱수도 나왔고, 그 다음 밑으로 가는 이 턱수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 주뿌리가 지금 이쪽에 몇 가닥 들어가 있고, 위에 이게 주몸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떼내야 됩니다. 자, 떼내가지고 이거 단비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야, 엄청납니다.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네요. 자, 도라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삭대하고 이런 거는 진짜 좋은데 굵게하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 바위에서 아래 위로 골쪽으로 타고 들어가 있는데 아주 굵게 그렇게 자라진 않았네요. 그래도 멋있기는 멋있습니다. 자, 아까 그 도라지 보고 이 옆에 골로 한 골 건너 왔는데 절벽이 지금 기차바위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12시 방향 10m 앞에요. 저기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야, 저 삭대는 예사롭지 않거든요. 삭대가 한 개인데 상당히 굵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쪽으로 건너가서. 자, 여기 오니까 절벽 난간에, 와,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이건 곁가지로 나서 삭대는 한 개인데 엄청나게 굵습니다. 황구 새끼손가락만 하잖아요. 야,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 자,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삭대 굵기가 황구 드라이버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야,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옆에도 삭대도 그 자리가 있는데 저거는 바위 사이에 있거든요. 저거는 시도라지로 놔둘게요. 자, 아주 굵진 않는데 이 지금 바위가 약간은 깔라지거든요. 바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브가 때리고 전 가지고 한번 짜갈라 볼게요.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수직직벽이 나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 건너편 절벽이 좋아 보이잖아요. 저기 3시 방향 10m 앞에 한번 보시죠. 여기 준수한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저거는 예사롭지 않거든요. 저 건너가서 저 위에서 로프 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연결했습니다. 또 안전벨트 차고 장비 세팅을 다 했으니까 요 아래 지금 도라지가 있거든요. 요거 보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 두 군데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묵은 삭대고 이 작은 삭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는 잎 도라지거든요. 이런 도라지는 삭대가 그렇게 안 굵습니다. 이 가는 잎 도라지는. 자, 잎이 가늘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 밑에도 요런 삭대가 또 한 개짜리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중급의 약용 도라지 정도가 하나 나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이건 아까 의비의 거예요. 고만고만한 게 나오네요. 자, 여기 공간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합니다. 약용도라지 두 뿌리 했으니까 가져 올라갈게요. 자, 이제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다 돼가기 때문에 능선 타고 슬렁슬렁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또 작은 절벽들이 있으면 도라지 있나 대충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하산하는 걸로 할게요. 가을에 오면 뭐 송이는 시큼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수없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가을에 본 시즌에 와보면 송이도 따고 도라지도 캐고 멋진데 잘 안 될 것, 잘 안 되겠죠. 오면 사와야 됩니다 또. 자, 이제 7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빨리 옷과 철수할게요. 자, 이제 내려와서 옷 딱 갈아입으니까 비퍼붙는 거 보시죠. 진짜 7시간 산행 끝나고 절묘하게 마차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안전운전 해가지고 집으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간만에 한 7시간 정도 빡시게 산행했습니다. 이제 황구가 100년 된 도라지 받는 골짜기를 오늘 거의 다 봤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도 한 7개 삭대를 딱 봤는데 보는 순간에 상당히 야, 또 엄청난 게 하나 있나 싶었는데 오늘 도라지는 생각보다 그래 크진 않아. 그 크지도 않고 연식도 크게 뭐 100년까지는 아니고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그 앞전에 왔는 도라지만큼 기대되는 도라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그러나 뭐 상당한 도라지들이 또 몇 뿌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오늘 그리고 괜찮은 삭대들도 보고 야경 도라지도 좀 캐고 하여튼 뭐 한 장소를 끝냈다는 것이 또 좋은 겁니다. 다음에 산행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최강 도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 일기가 거의 뭐 장마전선이 아니라 국지전선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정체전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름이 서해안 쪽에서 만들어져서 바로바로 막 오면서 막 부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으면 거의 뭐 엄청나게 맞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지금 뭐 국지성 호우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굉장히 미끄럽고 또 습하고 그다음에 모기하고 벌, 말벌 이런 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설치기 시작했으니까 산행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산행하시면 좋겠죠. 또 황구가 뭐 도라지 꿀절임 좀 해서 추석이 원래 빠르기 때문에 그때 한 10병 정도 판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도라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니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